제가 이 연습을 왜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골프를 조금 이해를 하시는 분이고요. 의자에 앉아서 저거를 외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채널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프로들이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때 보면 끌고 들어간다, 끌고 들어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 끌고 들어간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느낌일까? 자, 이거를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에 이 끌고 들어간다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요즘에 영어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 끌고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안 쓴대요. 끌고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 보면 아까 그 의자에 앉아서 제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 연습할 때 많이 했던 연습인데 요즘에는 이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안 하던 연습인데 오늘 이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약간 이제 한번 쳐본 거예요. 만약에 저 의자에서 공을 친다 그러면 보통의 끌고 들어간다라는 그 느낌에서는 공을 못 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제 공이 훅이 났는데 이 훅이라는 거는 스윙 플레인이 플랫하면서 플랫하게 자꾸 돌면 어쨌든 공은 훅이 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가까이 붙어서 가파르게 들어갈수록 공은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자, 보세요. 근데 슬라이스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어쨌든 스윙 플레인이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헤드가 도는 게 늦어진다라는 얘기고 거기서 만약에 일조를 하는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오른팔을 몸쪽 안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끌고 들어간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슨을 하면서 보면 이 회원분들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 끌고 들어가라는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 팔이 아까 그 자세에서 공을 치려고 그러면 팔은 그냥 지금처럼 휘둘러져야지 어느 순간에 이 끌고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죽이면 그 공을 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왜 끌고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자꾸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골프는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온 거고 그 외국 사람들의 보면은 손이 안 풀리면서 이렇게 핸드 포워드가 되면서 끌고 들어가는 영상이 아주 멋있게 나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거를 따라해보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들의 팔 길이와 유연성이 과연 혹시 나랑 똑같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보시다시피 몸이 좀 두껍고 배도 좀 나왔지만 몸이 좀 두껍고 팔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전완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짧거든요. 그래서 스윙이 보면은 그렇게 이제 화려하지가 않은데 만약에 팔이 더 짧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팔이 요만큼 요렇게 짧다 그러면 백스윙을 요렇게 했을 때 조금이라도 끌고 들어간다 그러면 공은 아예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냥 요렇게 짧으면 딱 치려고 몸이 이렇게 딛는 순간 팔은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공을 정확하게 치려고 그러면 클럽의 그립을 짧게 잡고 팔을 이렇게 몸쪽으로 잡고 붙여놓으라고 하는 그런 레슨도 받아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팔이 짧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효율성에서는 떨어져요.
그래서 장타를 치는 장타 대회에 나간 선수들은 드라이버가 48인치, 49인치까지 그렇게 긴 거를 쓰고 장타 대회에 나간 사람 치고 팔이 짧은 사람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아까 팔이 짧은 상황에서는 보셔도 이렇게 짧으면 몸이 딱 왼발이 딛는 순간 클럽은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임의로 팔을 이렇게 길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는 안 하지만 제 팔이 이렇게 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백스윙을 넓게 가고 다운스윙이라면 보시다시피 제 느낌에는 훨씬 더 손이 멀리 대응한 상태에서 가면 손이 아까 팔이 짧은 상태보다는 훨씬 더 레깅이라는 동작의 느낌이 생기면서 훨씬 더 팔이 왼쪽에서 휘둘러지는 걸 전 느낄 수 있고 아마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짧은 상태에서 팔이 짧은 상태보다는 팔이 긴 게 훨씬 더 이런 채찍질의 느낌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팔이 굉장히 길고 몸이 유연해서 이 손목 관절, 엘보,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이 유연한 팔이 긴 사람이 멀리 던져놓고 만약에 몸이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팔은 저 멀리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동양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팔이 짧고 저처럼 팔이 짧고 두꺼운 사람이 그 레깅을 자꾸 거비거리를 낸다 그러면서 레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슬라이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똑바로 치려고 그러면 손팔을 조금 더 빨리 그냥 제자리에서 내리는 느낌을 주고요. 슬라이스를 칠 거라 그러면 왼발을 좀 오픈해 놓고 몸통의 백스윙에 회전을 많이 안 하고 좀 더 가파르게 들어와서 손이 이렇게 안쪽으로 더 가지고 들어오게 하면 저렇게 100% 슬라이스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끌고 들어오는 것도 예를 들어 좋고 뭐 아닌 것도 좋은데 제 채널의 이름이 이제 채널 명이 Think Golf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슨 받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서 레슨 받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사실 다 공을 잘 치고 결국에는 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론은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스윙의 이론이 과연 나의 체형과 나의 어떤 연습 그 양과 그다음에 뭐 나이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맞아 떨어지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팔을 끌고 들어간다, 끌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영상에서 찍어놨던 것처럼 팔은 그냥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우측 좌측으로 좌우 대칭을 그냥 한다인 건데 거기서 클럽의 길이에 따른 척추가 볼의 위치, 오픈과 클로즈 이런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타이밍이 바뀌고 스윙 플레인이 바뀌면서 많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런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팔이 역할, 왜 끌려간다라는 표현을 자꾸 할까 그걸 하면 왜 위험할까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